자, 이번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어레이 리스트에서 배운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내부 구현만 구현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자, 우선 numbers가 갖고 있는 numbers는 링크드 리스트의 객체죠. 리스트 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이것은 뭘 리턴해야 되나요? 바로 링크드 리스트가 갖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인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데이터형으로 하는 객체를 리턴을 객체가 돼야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이것을 i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우선 링크드 리스트의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public return 값은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도 리스트 이터레이터예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새로운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것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이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것을 리턴 값으로 돌려주면 i 값이 그 객체가 되죠. 그리고 그 객체의 데이터 타입은 링크드 리스트의 이너 클래스인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만들 차례죠. 자, 클래스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메소드를 한번 정의해 보죠. 자,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도 그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next와 got next, has next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next부터 구현을 좀 해보면 system next를 호출했을 때 처음 호출을 하면 첫 번째 노드의 값을 리턴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자, 클래스에서 public object next라고 하고요. 이 next 메소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저 밑에 못 보던 변수들이 있죠. 저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상태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거예요. 자, 우선 next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 노드의 값이 리턴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next를 호출했을 때 리턴된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 next의 역할입니다. next 메소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next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이 리턴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될 어떤 중요한 변수 하나를 정의할 건데, 그게 바로 next라는 변수명입니다. 자, next라는 메소드와 next라는 변수는 다릅니다. next라는 변수는,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그 변수인데요. 제일 먼저 이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첫 번째, 즉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저 노드를 next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list iterator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next 변수의 값을 head로 지정하는 이 초기화 구문을 넣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next 변수가 필요하겠죠. private 그리고 node는 next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 list iterator가 생성됐을 때 저 next라고 하는 저 instance 변수의 값으로
헤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면 자,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next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재 next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엘리먼트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이 next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ext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자,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로 next 값이 변경이 되고요. 이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next가 가리키고 있었던 노드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lastReturned가 현재 next를 가리켜요. 제일 먼저 lastReturned라는 변수의 값으로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저 노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lastReturned에다가 우리가 next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변수 next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마음 편하게 next를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로 next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lastReturned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return해 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복잡한데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선 현재 next를 lastReturned의 값으로 next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lastReturned는 list iterator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next 변수가 가리키고 있었던 노드가 lastReturned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next의 값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값으로 lastReturned의 데이터 값을 return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ext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lastReturned는 이전 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lastReturned의 값을 리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이거 말로 하려니까 참 복잡한데 한번 꼼꼼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next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할 때마다 몇 번째 위치에 현재 있는가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hedge next 같은 것들을 구현할 때 그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next가 호출될 때마다 몇 번 next가 호출됐는지를 어딘가에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게 바로 next index라고 하는 변수고요. 이건 역시도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걸 한 몇 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10, 20, 30, 즉 순차적으로 엘리먼트들의 값들을 리턴하고 있어요, next가. 자, 첫 번째, 처음으로 next가 호출이 되면 자,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lastReturned의 값으로 현재의 next, 즉 head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게 head예요. 자, 첫 번째 next가 호출이 되면 lastReturned가 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next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next의 값으로 현재 next의 next를 지정했어요. next의
next를 next 값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링크는 끊깁니다. 그리고 next 인덱스를 1 증가시키고 last return들을 return하고 있어요. last return는 현재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return 값은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ext를 호출을 해볼게요. 자, next를 두 번째로 호출하게 되면 현재 next의 값을 last return으로 지정을 했어요. 즉,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두 번째 노드죠. 이 두 번째 노드를 last return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next에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next를 next의 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next 인덱스의 값을 1 증가시켰고, 그리고 last return의 데이터 값을 return을 하니까 바로 이 노드의 데이터 값이 return이 되는 겁니다. 자, next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가세요?